오늘 우리가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현실과 다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현실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했던 바로 그 상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포로 상태였던 바로 그 시절에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은 민족과 나라가 망해버린 현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회복이 올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현실이 아닌 현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해방시키는 것,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날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현실을 알지니 현실을 파악해야 인생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할지라도, 앞뒤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내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현실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실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현실로 살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비전이 선포됩니다. 현실과 다른 말씀, 그러나 미래는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유이죠.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볼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자, 1절 말씀에서는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환상의 말씀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광야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광야를 회복시키는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를 회복시키는 강물은 우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를 회복시키는 그 강물,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광야가 옥토으로 바뀌고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마을이 서고 생명이 자라나고 땅을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버리는 바로 그 생수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은 놀랍게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시대의 이 현실, 어디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것인가?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뭘까요?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이라 하면 바로 인간이 만든 벽돌로 만든 그러한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 성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이 성전, 건물 성전으로부터 새롭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벽돌로 된 인간이 만든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면 이 성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것입니다. 생수는 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올까요? 그 까닭은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전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매우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건물이 성전이 중요한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시작해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땅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만약 광야같이 느껴진다면, 내 인생이 만약 사막같이 느껴진다면, 내 인생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개인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 성령 집회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를 드리세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세요. 예, 혼자서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 가정이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생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짧게라도 드리세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나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세요. 예, 신우회를 모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아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영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내가 있는 그 영역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영역을 놓고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생수의 강물이 그 영역 가운데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에는 카운트다운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어떤 새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냥 어떤 형식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요 성령 집회의 자리를 통해서, 이번 주에 있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또 온누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바로 이 서빙구에서 진행되는 바로 마리아 행전을 통해서 각종 예배와 기도가 계속됩니다. 생수의 강이 이 땅에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서울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성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많이 보셨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로 여러분, 당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성전인데,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 내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바로 에스겔 47장에서 나오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에스겔 47장의 그 성전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로 성전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의 생수의 강물은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바로 나로부터 흘러나온다. 누구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마세요. 변화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장은 누구로부터 변화할까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나로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이 강물은 흘러가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인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그의 인생은 이 시대의 성전으로 세워진 인생. 그래서 그로부터 에스겔 47장이 말하는 그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환상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강물은 다른 이를 살리는 강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그곳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정말 좋았는데 누군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죽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예, 메마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이것은 절대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외향적인 사람이 가면 밝아지고 뭐 내성적인 사람이 가면 어두워지고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 진정 성전된 사람,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강물은 내가 먹는 강물이 아니라고요. 이 강물은 다른 이를 먹이는 강물이에요. 강물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조건이 있나요?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은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정말이신가요? 진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러면 나로부터 생수의 강은 흘러나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믿으세요. 예,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조금 반신반의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현실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내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생수의 양이 흘러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현실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이 바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생수의 통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당신이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생수의 강물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통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막이 옥토로 바뀔 것입니다. 그 진짜로 이스라엘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그 광야 같은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농장으로 바꾸고 옥토로 바꾸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수로를 뚫어서 그런 거죠. 수로. 예. 예. 파이프를 뚫은 거예요.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래서 광야 같은 땅이지만 거기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농장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서울 땅에, 메마른 이 서울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서울 땅에 바로 당신을 거기에 파이프로 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 방향으로 나와서 그때 그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동쪽으로 가면서 그가 천 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천 규빗을 쟀다. 그러자 이제는 강물이 돼 내가 건널 수 없게 됐다.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기에 충분했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아멘.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강물이 처음에 흘러나왔을 때는 아주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흘러나왔을 때 그 강물을 따라서 청규빗을 재고 그리고 나서 그 강물을 재어봅니다. 청규빗은 지금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5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520m 정도 걸어가서 그 흘러나오는 물 깊이를 재어보았더니 발목 깊이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한 520m를 또 걸어갑니다. 그 강물을 따라 걸어가서 이제 물을 깊이를 재보니까 무릎 깊이가 되고 또 청규빗을 가서 재어보니까 허리 깊이가 됐어요. 또 청규빗을 가서 재어보니까 키를 넘었어요. 거대한 강이 되어서 아주 거대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이 생수의 강물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이 강물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처음에는 굉장해 보이는데 끝에 가면은 별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해 보이는데 그 끝을 가보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별거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보니까 졸졸 흘러나오는 시냇물인 거예요. 처음에는 천규빗을 걸어가도 이 발목밖에 안 와요. 얼마나 물이 얕고 작은 물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의 모습만을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커져가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그리고 동물들이 쉬어갈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겨자씨 한 알만 보고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별거 없어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 화려해 보여도 그럴지라도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내 인생을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민족을 덮고 열방을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거하시며 12명의 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죠? 온 세상에서 도무지 보구마율이라고 하면 대체 몇 퍼센트가 됐겠어요? 0.0001%?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주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바로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그리고 열두 제자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은 그 관점이 필요한 것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엘리사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야죠. 엘리야가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아주 작은 구름이었으나 그러나 엘리야는 그 구름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너무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온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강물의 깊이를 재는 이 과정은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발목 깊이 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물이 흘러갈 때 발목 깊이,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강물이 인생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한데 무릎 깊이, 그 다음에 또 걸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깊이? 허리 깊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없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발목, 무릎, 허리, 근데 그 다음이 되면 달라져요. 머리를 넘어가요. 그때부터 나는 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 변화의 이 과정입니다. 발목 깊이, 무릎 깊이, 허리 깊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건 말이죠. 성령의 강물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인생을 가리킵니다. 물이 발목이라면, 물이 무릎이라면, 물이 허리 깊이라면 나는 내 맘대로 다녀요.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예, 허리 깊이 강, 뭐, 걸어 다니죠. 내 맘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허리 깊이, 무릎 깊이 이 강에서 혹시 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편안하지 않으시죠? 내 맘대로 가긴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예. 안 해보셨나요? 이 여름에 물놀이는 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요. 물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허리 깊이, 무릎 깊이, 발목 깊이에 있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진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강물이 내 인생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강물이 허리 깊이일 경우에는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가 않아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는데 인생은 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가 더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깊이가 허리 깊이여서 그래요. 허리 깊이, 무릎 깊이. 이 차원에서는요.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한데 인생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한데 그 속에서 내가 내 맘대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걸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되면 쉬워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물에서 나오든지 예, 그냥 땅 위로 걸어 다녀 이제 그러면 쉬워질 거예요. 예. 아니면 머리 깊이를 넘어서는 예, 그 깊이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깊이까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던져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하라. 강물에서 나오든지 그냥 제갈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강물에 인생을 던져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제가 항상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성령의 강물에서 나가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양자택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을 성령의 강물에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그 물속에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곳으로, 내가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인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 던졌어요. 맨날 내 맘대로 다니거든요. 내 맘대로 다니니까 내가 예측했던 일, 내가 예상했던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예상은 항상 부정적인 예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전도서가 이야기했어요.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새것은 없도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발전은 시키고 있지만 새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어찌 됐거나 타고 다니는 건 똑같지요. 수단은 바뀌고 속도는 빨라졌으나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린 옛적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럴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나의 아이디어와 계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을 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그 땅이 회복되고 옥토로 바뀌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강물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 강물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강물에 내 인생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오늘 그러한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냥 계속해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시고 이 에스겔에게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죠.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무슨 뜻이죠? 너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니?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이거는 꼭 봐야 한다. 넌 지금 이것을 꼭 봐야 한다. 너 지금 이거 보고 있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비전이, 이 환상이 매우 중요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속성 때문이에요. 인간은 내버려두면 언제나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은 언제나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지 않고 현실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제나 죄악을 보게 되어 있고 언제나 인간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죠.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사람아,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 너는 현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느냐? 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냐? 너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아, 이것을 보고 있느냐? 너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냐? 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보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는 잘 안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바뀝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요 성령 집회 오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매일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하루를 업무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 잘 아시다시피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두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고 나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두 시간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나고 근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종착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강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강물은 흘러가서 8절 말씀 보시면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다가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강물은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사해가 있어요. 사해. 그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 그 아래 사해. 사해 뭔지 아시죠? 죽음 바다. 여러분, 그 바다는
생명이 살지 않는 바다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강물은 흘러가기 시작해서 사해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중해가 아니에요. 사해입니다. 그 사해에 들어갔는데 분명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였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바다. 지금도 생명이 살지 않죠. 거기에 여러분 그 바다에 죽은 바다에 이 강물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역사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요단강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 강물은 살아있는 강물이죠.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요. 그러나 그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 거죠. 예, 거기에는 계속 물이 증발만 하고 있어요. 예, 수많은 광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너무나 농도가 짙어서 예, 사람이 물에 둥둥 뜨는 그 강물, 그 바다 아시죠? 사해. 여러분 지금 그 바다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수가 그 안에 들어가도 들어가면 같이 사해가 돼서 그 바다는 죽어버려요. 이것이 세상의 역사거든요. 생명이 흘러가서 죽은 그 바다에 들어가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수의 강물이 죽은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다 전체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는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만나면, 접촉을 하면 뭐죠? 병균이 건강한 자에게 옮아가는 것이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만나면 이 병균이 건강한 자에게 옮아가서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의 역사.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정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날렸던 인생인데 그 인생이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합니다. 터치.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일반적으로는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 나돌아다니면 안 돼요. 격리 대상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만 하면 낫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더러운 병균이 건강한 사람에게로 옮아가서 그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의 원리인데 예수님에게서는 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죠. 병든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이 예수님에게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여인에게 옮아오는 것입니다. 예. 전염되는 병이 아니고 전염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전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전염되는 거예요. 병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만났어요. 병이 건강한 자에게 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 병 있는 자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병 있는 자의 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뭐하고 뭐의 만남과 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빛과 어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어둠이 빛을 밀고 들어가나요? 빛과 어둠이 딱 만났어요. 어둠이 빛을 밀고 가요. 빛이 사라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즉시 어둠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빛이 비치는 곳곳마다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죠. 생명이 흘러가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치 사해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내 인생이 마치 죽은 바다처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생수의 강물이 내 인생에 흘러올 때 나의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왜 늪과 습지는 살아날 수가 없었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 늪과 습지는 이 강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늪과 습지는 이 강물과 별개로, 이 강물과 별개로 따로 있는 웅덩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물이 그곳으로 갈 수만 있다면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이 강물이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늪과 습지에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늪과 습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늪과 습지는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 인생, 흘러보내는 인생,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강물이 살아나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물이 흘러오고 매일매일 강물을 흘러보내고, 그래서 이 강물은 언제나 신선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보내고 또다시 흘러오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보내지도 않고 흘러오지도 않는 인생이에요. 멈춰버린 인생, 죽는 거예요. 늪과 습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강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물 같은 인생.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강물 같은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늪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지어다. 아멘. 늪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언제나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자라나요. 그 강가에 나무가 자라나는데, 그런데 그 나무들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그 열매가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고치는 약이 되는 그런 나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런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나무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인생이 살아나는데, 그 인생이 살아나서 그의 인생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의 인생에서 잎이 돋아나요. 근데 그 열매는 사람을 먹이는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살리는 잎사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나무가 어떻게 이런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나무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이 나무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옆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생수의 강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세상에 내려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내려지지 않고 생수의 강물이 되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공급이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내 인생이 살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돋아나고 그 열매와 그 잎사귀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와 잎사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은 어디서 오죠?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 인생은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내 인생은 살아날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경량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내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인생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접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강물 같은 인생,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되는 인생,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흘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죽어가는 인생, 사해와 같은 인생, 나의 인생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와 나의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일어나셔도 기도하시고요. 앞으로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옆으로 나오셔서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사마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한 생수의 강물로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때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보을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 나의 영혼에 부서서 채워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우소서. 아멘.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일으키소서. 기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 주님의 생명 하나님 나의 영혼에 임하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아멘. 나의 영혼이 채우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으키소서. 같은 인생마다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오늘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지내부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서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예. 주님. 날 일으키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끝없는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주님 부소서. 역사소서. 날 채워주소서. 기름 부소서. 만져주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죽어가는 나의 삶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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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이 밤에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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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심령과 인생마다 거룩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인생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의 부르심, 그것은 나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무릎까지 오는 성령의 강물로 내 허리 정도에 오는 이 성령의 강물에 만족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의 강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허리까지고 무릎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힘이 되지 않는 이유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물에 던져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결단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강물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에 내 인생을 던져넣는 인생,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거룩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으나 나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나의 두 발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나 그러나 내 발걸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머뭇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강물처럼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흘러가 이 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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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아버지 되고 주시옵소서. 시선을 하늘 바람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나가는 영혼들마다 주님이 많이 마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선택과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만 붙여준 인생이 될 지어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버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